오늘 중북부 지방은 흐렸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다시 맑은 가운데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16도로 선선하게 시작해서 한낮엔 28도까지 올라 덥겠고 대구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인천 지역도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테니스 단체전 준결승이 펼쳐지는 여름을 경기장은 오후가 되면 구름만 조금 끼겠고요. 야구 예선이 열린 문학구장도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16호 태풍 풍광은 소형급으로 세력이 약해졌는데요. 오늘 오후 3시 타이완 타이베이 남쪽 약 28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24일 새벽에는 서해상으로 진출하다가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경남 해안에도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제주도는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전국이 맑겠지만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5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서울 28도, 전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먼바다에서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진도 해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